최근 쇼트트랙 신석희 선수가 최민정과 김아랑 등 동료 선수를 폄하하고 라커룸에서 녹취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면 초가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 심석희와 국가대표팀 C코치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라 C코치가 이 내용을 유출한 건 아닐까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를 유출한 사람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4일 중앙일보는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와 C코치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진정서 형식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냈다고 보도에 충격을 안겼다. 조재범 측 변호인은 1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보내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당사자 조 전 코치가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대체 심석희와 C코치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어떻게 확보한 걸까?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C코치의 메시지를 심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피고인은 재판 중에 방어권 차원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조재범 전 코치는 수사기관이 심석희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피고인으로서 열람했다가 이를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에 보냈고 이후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등 언론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메시지에는 앞서 공개됐다시피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 최민정, 김아랑 등을 비하하는 내용, 1000m 경기에서 최민정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내용, 라커룸에서 녹취를 시도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재범 코치가 불법 유출한 사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심석희는 선수촌에서 퇴출되고 올해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고역을 치르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 6월, 2심에서는 더 높아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과 성폭행 건은 별개의 내용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을 중앙일보 측에 내놓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이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차례의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이던 심석희에게 너 오면 선생님한테 너 자신을 내놔라, 절실함이 없네. 넌 너 자신을 버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성관계를 강요했고 심석희 선수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스킨십 여부를 물으며 그를 때리기도 했다. 조재범 전 코치가 불법 유출한 메시지 내용을 두고 지난 10일 심석희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코치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진천 선수촌을 탈출하는 등 당시 신체적 별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스스로 가진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로 드러내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 점은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나연 콜론 내연 팬의 터프 포스트 KR